다큐멘터리 이경규 보고서. 늦은 밤 다큐멘터리 팀에게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근처 논으로 빠진 것이다. 모두가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 바로 그때 한쪽에서는 부화 중인 알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은 CC 카메라와 용미리를 동원하여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곧바로 촬영을 시작했다. 드디어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출연자와 스태프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생명 탄생의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엄마인 줄 알고 엄마인 줄 나왔어요. 네. 엄마인 줄 알고. 아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 엄마 손인 줄 알고 안 떨어지려고. 네, 지금 말이죠. 이 병아리는 태어났습니다만, 네. 어머나, 지금 말이죠. 수십 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 다 나왔어요. 아, 이 병아리의 그거 탄생의 힘을 보기 위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태어났어요. 우와,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닫아줘야죠. 나왔어요. 이야,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넣어줘야죠. 네, 넣어줘요. 처음 보는 동물이나 물체를 엄마라고 생각해요. 아, 나를. 네. 아빠다. 네. 아, 나와요. 네. 신기하죠, 그죠? 아, 나왔어요. 아, 이 병아리가 나왔어요. 자, 그럼 저희가 뒷공을 예, 어머나, 어머나. 자, 지금 말이죠. 저희가 지금 이제 많은 닭들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닭들이 말이죠. 두 마리 태어났어요. 두 마리가 건강. 예. 자, 지금 밤입니다만은 내일 아침에 이런 닭들의 생생한 모습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깨어나자 알들은 차례대로 깨어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알이 깨어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세 번째 병아리도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넘어 그 위대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네 번째 알이 깨어나면서 일곱 개의 알 중 다섯 마리의 병아리가 부화에 성공했고 이제 남은 알은 모두 두 개. 과연 모두 무사히 깨어날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처럼 건강하게 깨어나만 주기만 한다면 내일은 다큐멘터리 이경규 보고서의 주인공들이 모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지금 말이죠. 계란이 우리가 일곱 개 가지고 출발했는데 하나가 잘못됐어요. 불행하게. 네, 불행하게 잘못됐고 나머지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는 아주 건강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저 나오려고 또 삐약삐약삐약 하고 있고. 얘 내가 너 엄마다. 아니 여 귀여운 걸 가지고 우리 조리사님이 맨날 잡아 먹었으니. 요리사의 관점에서는 프라이가 백숙으로 변하는 순간. 저기 앞에 보면요 뭐가 하얀 게 묻은 것 같죠? 노랗게. 예, 예, 예.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게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쓰는 망치예요. 그래서 파란 지랄. 자, 여기서 잠시 후에 이제 또 저 우리 닭이 나올 거예요. 예. 이 친구들하고 같이. 막내. 예. 우리 막내. 예? 자, 이번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새는 말이죠. 금개. 일명 불사조? 금개도 한번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아, 저렇게 색깔이 좋은 애를 저한테 그 올 때는 항상 누드로 와가지고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어요. 항상 누드로 오기 때문에. 네. 옷을 벗어서 입혀가지고. 암컷은 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때깔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놈이 훨씬 아름답네요. 우리 저 조리사님이 한 마리 잡아보죠. 이 조리사님 가니까 난리 났어요. 예? 다른 분이 아니고 조리사님이. 야. 그렇지.
진짜 빠르네 이거. 야, 오늘 안 잡아 먹을게. 자, 이게 사실은 저 이 금괴지만 이거 꽁이에요, 그죠? 꽁이죠. 아, 때깔이 있는. 야, 아름답네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저희한테 왜 이 누드로 오는 줄 알겠어요. 이 상태로 오면은 아까워서 못 잡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색 때깔이 좋은 거를 잡아먹는다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리사님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만 오면 얘 바로 누드 들어가거든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런 남자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이. 네, 그렇죠. 그것도 당연한 본능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제가 이 금괴에 가까운 거죠. 날씬하시니까. 비슷한 거 보려고요. 이 불사조라는 뜻은 왜 불사조입니까? 그 원래 불사조가 영명으로 피닉스잖아요. 예, 예. 그게 그 자기 몸을 수천 년에 한 번씩 불 속에서 태워가지고 환생한대요. 이 불에 타는 모습이에요. 빨갛고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우리 저 고대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 시대 그 벽화를 보면은 사냥할 때 항상 이 깃을 꽁깃을 꽂았거든요. 예예. 그게 일종의 지위의 상징입니다. 지위, 임금이 이런 걸 직접 화살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민진 씨랑 저하고도 머리에다 꽁트를 꽂고 다니시다. 사람들 봤을 때 야, 저 그냥 지위가 있는 분이구나. 저 하얀 건 뭡니까? 저게 백한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싸나워요, 얘가. 아, 싸나워요? 네, 새 종류 중에서 싸나운 걸로 치면 한두째 가요. 아, 이것도 특이하고 보통 만만찮겠군요. 아, 이 싸나워 빨리 물 닦아야 돼. 무서우니까. 아, 저긴 저거 뭡니까? 이건 황금개라고요. 황금개? 네, 순종 유지한 것은 저렇게 색깔이 이렇게 샛노래야 되는데요. 갖고 다니신 거 보면은 이렇게 느리끼리하게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아, 느리끼리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샛노래야 돼요. 샛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뭡니까? 네, 이거 흰 꼬리꽁이라고요. 꽁인데? 네. 긴 꼬리 꽁. 아, 꼬리가 기네. 뒷모양이 호랑이 같아요. 네. 무늬가 좀 특이하죠? 네. 이거 폴리시라고요. 폴리시? 닭 종류예요. 닭. 아, 얘는 닭 꽁이 아니고? 아, 진짜 머리 모양이 독특하네. 얘가 야. 원래는요. 머리가 이렇게 눈 아래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아, 이거 잘랐네요, 이 여기를 진짜. 네. 네. 그래서 사료도 잘 못 먹고 그래서요. 이제 처음에는 김병지 스타일로 잘랐거든요. 아. 그런데 이 머리가 자꾸 흘러내려요. 원체 숱이 많으니까 네. 잘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베컴 스타일로 잘라줬어요. 그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잘라버렸어요. 호나우드. 네? 호나우드 스타일로 깎았어요. 아, 지금 호나우드를 잘 몰라가지고. 아, 호나우드를 모르시는구나. 네, 잘 몰라요. 그럼 뒤에 파마를 이쪽 해가지고 그 안정한 스타일로 말이죠.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독특하게 생겼어요. 네. 전부 이런 닭은 처음 봅니다. 네, 귀엽죠. 야. 닭인데 거의 유일하게 그 깃이 털인 이 반이 털로 돼 있는 이렇게 머리만 열심히 공부해 뭐 이렇게 고민이 많나보죠. 고민이 많아. 저 닭입니까 뭐 고양이입니까? 예. 저게 실키 오골계라 그러거든요. 털만 이렇게 하얗지고 속살은 다 까맣게 돼 있어요. 다른 오골계하고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나라 닭은 아니죠? 예, 우리나라 닭은 아닐 뿐이야. 애완용 옷으로 많이 키워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까매요. 하얀 같아요. 하얀. 어? 오골계는 오골계예요. 하얀 오골계네. 실크 오골계. 네. 그다음에 또 발가락까지 허리 키. 네, 그러니까요. 깃털이죠. 네. 보통 닭이 이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어허, 신기하네. 부츠를 신는 것처럼. 부츠를 신는 것처럼. 이제 보통 이런 종류의 그 동물들은 바람이 심하거나 아니면 모래바람을 많이 쐬거나 추운 데서 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보라 색깔이에요. 귓볼. 비치색 같이. 보여줘라. 좀 보자. 아, 그 참 되게 그러네 정말. 아, 좀 보자. 아, 이게 종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벼슬이. 우리나라 재래종 닭처럼 있는 것은 단관. 이런 것은 호두 모양이라서 호두관이라고 해요. 아, 이걸요? 예, 예. 예. 오, 호두 까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죠? 멍게 같은데. 멍게. 요 주름이 세 개짜리는. 완두관. 그리고 이거보다 더 돌기가 심하게 나와 있는 것은 장미처럼 가시가 있어서 장미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까만 그 털에 말이죠. 흰색이 좀 섞인 닭이 있어요. 네, 바둑잡어라는 건데요. 싸움도 잘하고 애완용으로도 주로 많이 키우고 그러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또 달마시안 같아요. 달마시안? 달마시안. 그러게. 달마시안 개 같아요.
결국에는 훈련시킨 닭으로 싸움을 붙여 즐기고 또 내기를 걸어 승부를 가리는 놀이를 말한다. 특히 중미와 동남아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옛부터 전해오는 전통놀이의 하나이다. 투개는 먼저 수탉 두 마리를 원안 또는 마당에 놓고 싸우게 하는데 닭은 무게와 경력에 따라 윗닭과 아랫닭으로 나뉘며 약 1시간 반 정도 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윗닭이 아랫닭을 이기지 못하면 싸움에 진 것으로 친다. 또한 닭 싸움의 기술로는 앞치기, 뒤치기 등이 있으며 주둥이로 벼슬이나 머리를 쫓고 발로 차면서 싸우는데 주저앉거나 주둥이가 땅에 닿거나 또 도망을 치게 되면 싸움에 지는 것으로 판정한다. 야야야 이거 한번 벌티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부사고 있잖아요. 어제 전세계도 어제 전세계 한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딱 한번 하고 기부수 딱 하고 지금 딱 태어날 때부터 병아리 전에 알 알도 벌써 틀리다니까요. 알이 벌써 사람은 이 환경을 통해서 뭐 딱 주먹도 쏘고 그러는데 이 닭이 닭은 태어나자마자 병아리 때부터 이거 뭐죠? 야 와라 이거 병아리 때부터 이거 어깨가 딱 벌어져가지고 이야 무섭게 생겼네요. 저 옆에 있는 닭은 뭡니까? 아 암탉이에요. 아 투개.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싸우질 않는군요. 예. 근데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은 끝장 나겠는데 부부싸움 한번 붙으면 저 암탉은 그냥. 근데 동물 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부싸움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잡아가지고요? 예. 안 무서우셔요? 아니 저는 못 잡죠. 있으신가요? 아유 못 잡죠. 모르겠네요. 저 박 박사님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아까 이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닭이 뭐 부부싸움 하냐 그러는데 절대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라요. 닭같이 애처가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자기 안 먹고 참고 안 부른다니까요. 아 그래요? 꼬꼬꼬꼬꼬 두르고. 예, 사람은 안 무니까? 사람은 안 물어요. 사람하고 친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흉기 수준이에요. 그죠? 관절이 없죠. 이야 이게 지금 연장이네. 걸러차기 한 방이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 여러분 이 눈매 좀 보십시오. 야 그리고 닭이 예 네. 아,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가슴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야 이 쩍 벌어진 가슴 빨갛잖아요. 그리고 야 쩍 벌어진 가슴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 이거 뭐 독수리도 안 무서워하겠어요. 예 네. 네? 이게 발톱이 지금 독수리 발톱이지 이게 닭 발톱입니까? 진짜 야 동네를 풍경하러 가는 겁니다. 동네를 이제 싹쓸이하러 갈 거예요. 아, 오, 야,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어, 자본은 자기네끼리 협공을 하네요. 예, 자본도 대단하네요. 1대2, 1대2. 숫자끼리 숫자. 오, 예. 차. 어, 얘들 지금 좀. 지금 이게. 아, 여기서 붙어가지고 이길 애가 절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왜들 싸우니? 어, 이거 봐라. 동네 싸움이 개싸움도 돼. 해라 차차차. 아 이것도 만만치 않아. 아 만만치 않아. 잡아도 만만치 않아요. 어라 그래 그래. 그래. 발로 찼어요. 발로. 야. 어라 차차. 해라 차차차. 저기 저기 수탉이 암탉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네. 암탉 보호하고 있어요. 야, 저 수탉이. 여기다. 네. 수탉이 지금 암탉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이 할 일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지켜주마! 저기 수다들, 여 잡어 수다들끼리 왜 싸우는 거야, 얘들이? 서열다툼이죠, 이제. 아, 서열다툼? 네. 벌써 피나네요, 저기. 오! 벌써 피나네요. 이러다 죽지는 않습니까? 아, 죽죠. 얘들아, 싸움이래, 이 닭들이. 이거 때리 말이야, 하라고! 그만. 야. 이만 너 이제 그만해. 그만해라. 그만해. 너 장난하지. 예, 얘가 아주. 이 발톱 좀 봐요. 오, 깎아줘야겠네. 그러니까, 아유, 그래, 아 이게 무기인데 깎아주면 안 되죠. 아, 이게 또 연장이네. 네. 그렇죠.
마침내 기다리던 마지막 병아리가 태어났다. 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섯 마리의 병아리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지금 현재는 인큐베이터에 들었거든요. 저희가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나오세요. 엄마가 안 보여요. 아, 그렇죠. 네. 자, 처음으로 이제 땅을 밟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용지 보고서 저희는 말이죠. 닭의 세계를 여러분께 보여주면서 병아리 여섯 마리를 저희가 탄생을 시키면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에는 신비로움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화두, 환경.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기획된 다큐멘터리 이경규 보스는 1년 전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삭막한 도시에 야생동물이 살아남아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 시작한 양재천 너구리와 창동 고라니. 그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멸종 위기에 찬 우리 토종 동물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제작진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 멸종 위기의 야생 동물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의 옛 이야기와 민담 속의 주인공이었던 구렁이는 이제 점차 사라져 그 모습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었고, 멸종 위기 동물 1호 황금박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동물 속의 생태계. 그러나 황금박쥐는 이경규 보고서 최초의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고 말았습니다. 늑대. 늑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신랄 같은 희망을 걸고 찾아간 일본에서도 마침내 우리의 토종 늑대 한 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늑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작팀은 우리와 가장 친근한 동물인 가축으로 새롭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마침내 인류의 식탁을 완전히 점령한 돼지와 잡귀를 물리치고 새벽을 알리는 닭을 통해 인간은 자연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 이경규 보고서는 보다 발전된 모습을 위해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동물이 떠난 곳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간 21세기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